네, 자,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좀더 이걸 편하게 볼수 있도록 이걸 좀 바꿀게요. 여기다가 페이지 사이즈를 1로 하고, 현재 페이지는 뭐예요? 0이고. 그다음 정렬은 뭐죠? 현재 이렇게. 요거 변수명은 좀 바꿀게요. 페이지 사이즈. 그다음에 요 변수명도 바꾸겠습니다. 유저스 페이지로. 자, 요거는 일단 패스.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유저스 페이지에서 얻어와야겠죠.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뭘까요? 한 페이지에 한 개씩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게시물이 총두개 있는데 한 페이지에 한 개씩 나온대요. 그럼 토탈 페이지가 몇개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두개 나와야죠. 그 다음에 자, 현재 페이지는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현재 페이지는 뭐예요? 현재 페이지는 요거예요, 요거. 그쵸. 그 다음에 토탈 카운트는 한번 이렇게 정해볼까요? 이렇게 카운트. 자, 그럼 토탈 카운트는 뭐예요? 토탈 페이지는? 이거죠, 이거. 요걸 뭘로 나눠요? 나눠야 되는데. 그쵸? 페이지 사이즈로 나눠야 돼, 페이지 사이즈.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네, 문제 납니다. 자, 전체 게시물이 5개라 해볼게요. 한 페이지에 몇 개가 나오죠? 3개가 나온다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토탈 페이지 몇개 나와요? 이게,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두 페이지가 나와야죠, 두 페이지. 그러니까 왜냐면 전체 게시물이 5개인데 하나에 딱 3개까지만 나온다. 그러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뭐 나와요?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5번, 4번, 3번이 나오겠죠. 자,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뭐 나와요? 2번, 1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페이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5랑 3을 나누면 안 돼요. 5랑 3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거 1 나옵니다, 1. 정수연산이죠, 정수연산.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토탈 페이지는 어떻게 계산해라? 토탈 페이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실수로 해서 실수연산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올림인가? 올림 써야 됩니다, 올림. 이게 올림인가요? 올림이겠죠, 올림. 올림, 올림. 맞아요. 이렇게 구해야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정수연산에서 1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걸 5.0으로 만들어야죠. 5.0으로 만들면은 뭐 나올까요? 뭐 1점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걔를 올림하면 2가 되죠. 2.0이 되죠. 걔를 다시 어떻게 고쳐요? 정수화해서 2로 만들어야겠죠.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것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현재 토탈 페이지도 구했고, 그 다음 넘버 구했어요. 넘버도 구했고, 그 다음에 키워드는 유저죠. 위로 좀 뺄게요. 이것들을 이렇게 빼면 좀 더 낫죠. 그 다음에 그럼 현재 페이지, 토탈 페이지, 그 다음에 자 페이지 사이즈는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페이지 사이즈, 사이즈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요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get 하면은 이게 get이 뭐냐면은 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스트림 형태로 가져옵니다. 그거를 to list로 좀 바꿀게요. list로 해서 list site user users. 자, 근데 어차피 한 페이지에 하나씩밖에 못 나오니까 요 안에 하나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요거의 사이즈는 뭐랑 똑같아야 된다? 페이지 사이즈랑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사이트 유저에서 이제 유저스에서 get을 하죠. 뭘 가져와야 돼요? 딱 가져오죠. 그럼 얘가 뭐겠냐고요. 얘가 전체 게시물이 두 개가 있는데, 전체 게시물이 두 개가 있죠. 2번, 그러니까 1번, 2번이 있죠. 근데 둘 다 뭐예요? 둘 다 유저라는 키워드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어에서 필터링 되는 건 없고, 그러니까 ID, D, ID가 ASC래요. 그러면은 네, 1번 나오고 2번 나오겠죠. 그 다음 현재 페이지가 뭐예요? 현재 페이지가 1이죠. 그럼 얘가 1페이지 나오고 2페이지 나오죠. 왜냐면 1페이지당 뭐예요? 페이지당 어차피 하나씩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 2번이 되겠네요. 2번. 2번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고. 그쵸? 이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디팔 테스트 케이스 보강을 좀 했습니다.